바디 필러는 정식으로 허가난 필러는 없어요 사실은. 아무도 허가해 주지 않아요. 바디용 필러는 아무도 허가해 주질 않아요. 얼굴은 정식인데. 얼굴이랑 달라요. 얼굴은 정식이고 여기는 간식이다 이게 아니고. 얼굴은 1cc, 2cc 많이 넣으면 10cc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엉덩이 같은 데는 아무리 적게 넣어도 기본적으로 150에서 뭐 엉덩이에 800, 800 이렇게 넣는 분들도 있거든요. 1kg, 2kg 운전하는 거랑 150kg 운전하는 거랑 달라요. 음경 필러는 허가가 나는 게 있어요. 네? 음경 필러 허가가 나는 게 있고. 아니 저도 워낙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뭐 누구한테 증명할 수도 없고. 아니 이거지. 기본적으로는 염증이죠 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건 이제 가는 필러고 엉덩이에 지방이식을 엉덩이에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떤 거고? 보통 힙딥 같은 데를 채우는데 이게 번져가지고 저도 이쪽 구조는 사실 잘 몰랐는데 보니까 여기 사타구니 쪽에 서해부 쪽이 구조가 약한가 봐요. 꼭 이렇게 타고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대흉선 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꼭 그렇게 가더라고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엉덩이 필러를 넣었는데 1, 2년 만에 녹지 않아요. 몇 년 지나서 여기 대흉선 쪽이 블록 튀어나와서 산부인과에서 1리터를 빼셨대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하셨는데 자기는 그때 딱 알아봤다는 거야. 아 이거 필러구나. 필러가 이쪽으로 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분도 있고 엉덩이 뒤를 따라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원장님 왜 근데 엉덩이나 이런 데도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유방에 따르면? 치료하는 병원이 없어서. 아 이거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막 너무 망쳐져서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종류의 필러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필러는 아쿠아핀 필러인데 아쿠아핀 필러는 1, 2년 만에 녹는 필러가 아니에요. 최소한 뭐 5, 6년, 8년은 지나야 녹는 필러라서 이게 2013년 말에 우리나라에 수입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염증 생기실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죠. 제가 사실은 이 치료를 한 분들이 1,000명이 되지 않아요. 몇백 명밖에 안 된다면 1,00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 넣으신 분들이 10,0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병원에서 보통 한 6,000명, 8,000명 넣었다고 하니까 다른 병원 다 합치면 10,000명, 20,000명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치료한 건 1,0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래봤자 그분들이 그렇게 100명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러면 다 합쳐봤자 1,000명 안팎 정도인데 나머지 7,000명, 8,000명 또는 10,000명들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네. 녹으면서. 그쵸 그쵸. 필러는 무조건 부작용이 생긴다? 성분에 따라 다르죠. 히알루론산 필러, 얼굴에 넣는 필러는 연구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해도 된다 또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히알루론산 필러를 바디에 넣으셨다면 양이 많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진만 하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검진만 해서 어떤 식으로 변하나 그건 봐야 돼요. 자기가 안 아프면은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1박 2일이 나오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하시니까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유방암 환자의 90%가 가족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유방암 검진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시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면 늦는 거예요. 뭔가 증상이 나타나 아파지기 시작하고 그럼 그때서야 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